정말 쉬워요. 단지 장난쳤다. 이게 느낌이 안 좋잖아. 얘는 x 빼 1인데 x 더하기 1이잖아. 그럼 얘를 잘 보면은 앞에 거를 x 더하기 1로 고치는 게 나, 뒤에를 x 빼기 1로 고치는 게 나. 그럼 뒤에, 그럼 끝났잖아. a에 x 빼기 1의 제곱, b에 x 빼기 1. 더하기 2b. 그러니까 c 이렇게 된 거야. 네. 응? 그럼 이거를 왜, 그럼 이걸 large x로 두면,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네. 얘 그래프가, 여기 3, 0 이하인 거는. 1부터 3. 1에서 3, 4이잖아. 이게 small x 빼기 1이니까, x는 2에서 4 사이. 최대값, 최소의 합은 6. 됐나, 여기까지? 그래프 해석하면 돼. 우와. 나랑 답이 다르지. 뭐가? 누가 쟤는 답이.